코르시카 서민들을 만나보기 위해 전통시장으로 갔다. 작은 공동체에서 시장은 마을 사람들끼리 안부를 묻는 만남의 장이기도 하다. 이들의 식탁에 빠지지 않는다는 유기농 치즈. 우리나라 장아찌 같은 절임 음식. 먹음직스런 지중해 과일들과 향신료가 미각을 자극한다. 한창 요란한 이 사람은 시장의 명물이다. 손님이 뜸할 때 선보인다는 특수효과 서비스. 코르시카산 흑돼지를 판다는데 묵직한 권총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의 끝없는 개인기에 유쾌해진다.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가 보니 먹음직스런 튀김빵이 눈에 들어온다. 80년째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메뉴만 판다는데 손님들이 한결같이 즐거운 표정이다. 80년을 지켜온 달콤함이란 어떤 맛일까? 나는 궁금해졌다.